근데 LA 이번 판에는 클레이드 정글입니다. 클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요새 대세 챔피언들을 보면은 무조건 약간 피흡이 좋거나 체력 재생 개수가 좋거나 약간 유지력이 좋은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굉장히 봐봐, 지금 상대편에 또 헤카린, 사일러스, 루시아노도 모란 같은 걸 결국 뽑고 비켰네, 빼야겠다. 모란 같은 걸 뽑고 다들 약간 그런 피 뒤지세요, 그냥 개자식아. 너 전멸 안 들고 보니 다 알고 있는데 왜 깝치죠? 해보자고요? 나까지 뒤지진 말아줘. 뒤질래요? 뒤질래? 반통 왔다. 반통 왔다. 간다. 그렇지. 뒤져야죠. 이거 안 죽나? 그럼 그렇다면 얘? 플래시 써야죠? 플래시 없었으면 뒤져야죠. 뺄게요, 형님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불로 혼자 먹어야 되나? 아. 그냥 이제 모에카 형님 집에 가라고 하고. 그냥 저 혼자 먹을게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클레드가 이. 기본적으로 치감이 있어요. Q에 65초 동안 감소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레드 정글은 사실은 갱킹 위주의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챔피언인데, 클레드 정글은 굉장히, 그리고 또 2단 대시도 가능하고 장점이 너무 많은데, 단점이 뭐냐면은 클레드 정글은 멍청하게 또 말에서 내리면은 좀이 몬스터를 먹어가지고 채워지지가 않아서 약간 그런 게좀 단점이거든요. 굉장히 아쉬운 단점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어차피 나중 되면 알아서 피 관리가 다 되면서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기 때문에 저희 귀여운 클레드 정글은 정글에 굴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세트가 서포트주에 적여서 너무 오랫동안 설치면서 스펠 다 썼기 때문에 바텀은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어쨌든 지금 나쁘진 않은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먹을게요. W 스킬을 활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또 3탈 때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패트 정글 정글링 먹으면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맵을 보면서 혹시라도 갈 곳이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원래 먹어서 이거 원래 쳤으면 안 됐는데 실수했네. 강타 있으니까 쳐도 되겠다. 물약 빨면서 체력 관리 해줄게요. 이게 원래 제가 마체테 시작이라서 카나브리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거든요. 지금 멍청하게 말해서 내려버렸는데 괜찮아요, 형님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여기서 빨리 바로 쪽 바위를 먹은 다음에 지탱을 어차피 잡아야 될것 같거든요. 걔네 가고 싶어도 걔네 갈 만한 데가 마땅히 없네. 내가 말해서 내리기 전에 갔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 타주고, 이런 식으로 형님들, 보셨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한다니까요? 이거 아주 고마운 게 뭔지 아세요? 헤카림이 진짜 멍청하게 이걸 저한테 이렇게 덤벼줄 줄은 몰랐거든요? 전 오히려 헤카림이 덤벼주면 말을 곧바로 타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개이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준다? 전 헤카림한테 솔직히 땡큐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이득인 거거든요? 좋았다. 이제 위쪽 바위에 먹고 갱이나 좀 다녀야겠다. 뭐야, 모데카즈 보여주나? 총갑을 두개 상당히 역겨운 템트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쪽 발기를 포기한 채로 다이브를 준비해서 루시안의 대각통을 더 터트려버리는 식의 갱킹을 준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지금 정글링을 돌고 레벨링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미드 일단 교환 나왔고 개깝치고 있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고요, 형님들. 이런 식으로 저는 맵을 보다가, 끊임없이 관찰하다가, 갱각이 나온 데가 있으면은, 바로 갱을 와버리기 때문에, 최애 얘기가 다르다고요. 그 다음에 저 여기서, 전 집에 가지 않을 거예요. 옆에서 모기처럼, 빈대처럼 달라붙어서, 모데카이 형님이 최고라는 건 나도 맛좋게 같이 받아먹을 거야. 난 멍청하게 말해서 내려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 미안하지만. 나는 그리고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갱킹에 와서 말해서 내린 거라서, 거기에 대한 이런, 뭐야. 꿀 이득을 챙길 권리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챙긴 다음에 바로 집으로 도주합니다. 파랑한테 사주고.
신발 사줄게요. 이게 클레이드가 다른 건 몰라도 원래 갱킹 하나는 진짜 기가 막혀요, 얘가. 왜냐면 스킬 구성 자체가 대쉬에다가 못 거는 데다가 파랑카타까지 들게 되면 시식이랑 여러가지 측면이 말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정글링 좀 더도 돼요. 초반에 원래 갱으로 풀고 정글링으로 돌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2단 대쉬 써주고 광역기까지 충분히 가지고 있죠. 이제 와드를 좀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후반까지 가더라도 제가 저의 치감 스킬들 이용해서 녀석들을 굴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의 유통기한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 무섭게 왜 덤빌려 그래. 내가 이거 먹어버렸어 이 멍청아. 하루종일 RPG나 해라 멍청한 헤카리마. 이 스킬 빠졌죠? 저 봤어요. 아 잠깐만 들켰다. 뺄게요. 카림 좀 음탕한 녀석이 좀 저를 좀 의식을 하네요. 카림은 하루종일 RPG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레벨? 아무 의미 없어요. 아 탑을 가지고 싶은데 너무 심하게 사리는걸? 쟤도 보여주는구나. 그렇지. 어? 오 좆될뻔했다 형. 나 여기다 와드 받았고 옆에서 봐줄게. 이런거 너 라인 미는거 옆에서 같이 붙어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거 라인 약간 애매하게 밀잖아요. 같이 밀자고 제가 제동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드려야 돼요. 제동님도 이 라인 이렇게 만들고 집에 하고 싶어하지 않으실 거거든. 이런 플레이가 원래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제 제동 봐봐. 기분이 너무 좋죠. 완벽하게 라인을 만들어주고 갔거든. 그 다음에 전 바로 상판에 레드에 들어갈게요. 뒤질래요? 뒤질래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형님들. 이런 식으로 녀석을 구대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잘 보셨죠, 형님들? 그리고 아마 지금 헤카림 미친 듯이 자신의 이쪽, 레드 쪽에다가 도움핑을 찍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 우시안도 도와주러 오다가 대가리가 깨져버렸죠. 이런 식으로 헤카림을 동락시킨 다음에 바로 레드까지 먹어버려요. 6레벨이거든요?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6레벨을 찍는 순간 완전히 또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티아멧을 준비할게요. 클레드 정글은 티아멧이 굉장히 필수이기 때문에 티아멧을 바로 올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은근히 원래 얘가 이 W 스킬이 있을 때는 진짜 센 편이란 말이에요. 선은 넘네요. 뒤져야죠 그러면. 아 이게 왜 안 걸려?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렇게도 빠르네. 아 너무 아쉬운데요? 그럼 왜 가시지 저길로? 형 걸어 가면 안 돼? 지금 돌아가야지 형. 리시아는 거 유지 도와준 거 고맙다. 아 방금 좋았는데 아 궁 너무 아깝다. 템이 어쨌든 이 정도 나오면 이제부터는 말해서 내릴 일이 없어서 천천히 성장하면 될 것 같아요. 카림 미드. 먹어주고 탑쪽도 주도권 지금 좀 많이 가져와서 루시안이 힘이 좀 빠질 것 같거든요. 저 일단 지금 캠프를 다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돌고 이제 전령 칠 거예요. 이거 먹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루시안의 아무래도 탑 쪽에 갱을 한번 가서 전령을 푼 다음에 루시안을 다이브 친 다음에 완전히 게임 속도를 좀 올려야 될 것 같거든요. 루시안 같은 녀석도 다이브를 쳐가지고 완전히 탑 루시안을 픽한 것에 대해서 그 후회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탑 루시안 솔직히 보기만 해도 불쾌하잖아요, 형님들. 탑 루시안 아주 야비한 녀석들이 하는 거예요. 루시안이 하는 사람은 재밌거든요. 라인전도 세고 편하니까. 확실히 봤을 땐 비겁자들이 하는 그런 픽입니다. 옛날에 탑베인을 했을 때 그 녀석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이렇게 깝치죠? 좀 뒤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제도형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치감 못하게 치감 칼 섞어주고. 아, 키는 내 건데. 아, 키는 내 건데. 어떻게 키를 먹어야 되는데.
쿠션 살이나? 쿠션 너무 심하게 살이네. 여기서 그냥 타워 부시다가 같이 전령 깎아지고 타워 완전히 밀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미안. 그거 그렇게 막 터치지 말고 빨리 밀지, 형. 빨리 때려봐, 빨리 때려봐. 두 번째 까지만 부시자. 아, 따비. 많이 먹었다, 이 정도면은. 오히려 털을 안 부시고 좀 살려두는 게 나을지도 몰라. 녀석들 더욱더 괴롭혀줘야 되거든요. 좀 멍청한 핑 바로 지워주고 시팅 해줍니다. 여기다가 또 핑 하나 박아주게 되면은 이제 뭐 제대형은 두려울 게 없죠. 일단 욕먹을게요 그냥. 덤비나 해? 근데 얘가 템이 너무 역겨운데? 닌탑에다가 저거 파수꾼에 저거 진짜 개역겨운데요 형님들. 나 이거 치고 있을게. 알아서 와줘. 솔직히 이거 와줘야 된다. 하지만 우리도 테리 있지. 헐. 죄송합니다. 내가 강탈을 실수로 사이러스한테 썼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어차피 다음 것부터 이런 거 다 먹으면 돼요. 그렇게 우울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피나가 막혀있네. 제가 봤을 때는 카림이 게임을 나가진 않았겠지? 게임을 나간 건 아닌 것 같고요. 피아메스로 맛있게 막다 쳐서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제가 봤을 땐 좀 템을 사봐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아요. 아니, 집에 가기 전에 이 바위까지 지금 먹고 가야죠. 욕심은 끝이 없이 부려야 됩니다. 이거 빨리 먹어주고요. 집에 가서 템 좀 사올게요. 이제 이때부터는, 아, 근데 이게 원래는 내가 다이브도 미친듯이 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상대편에 지금 살인 애들이, 몸을 살인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가버려야겠다. 그냥 기동성을 제일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 나는. 궁극기 써가지고 그냥 루시안 그냥 죽여버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형님들. 그래도는 궁극기를 배고 나잖아요. 궁극기로 루시안을 다이브 쳐서 언제든지 찢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게임이 더욱더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말 타고 가게 되면은 딱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해가지고 죽나 형? 계속 때려줄게요. 잠깐 볼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형님들 보셨죠? 이런 식으로 클레드가 또 조약 같은 게 뭔지 아세요 형님들? 클레드는 이렇게 교전이 벌어지면은 빨간 스택을 채워가지고 클레드를 1.4를 하지 않으면 클레드 다시 말에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레드와 싸울 때 상대편이 2대2 싸움을 하거나 이럴 때 무조건 클레드를 1.4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라이너들이 또 옆에서 때려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포션을 안 먹고 있었구나. 어떻게 되든 간에 상대편이 엇을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한 아주 역겨운 점이에요. 클레드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정글 위에 태어난 챔피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밀어버릴게요. 멍청한 헤카림은 탑쪽에 걔네 갈 줄 이미 알고 있었죠. 좋아요. 집에 가서 이제 아주 기분 좋게 폭딜 아이템을 더 사면 될 것 같거든요. 이 다음에 원래 클레드는 바로 불크를 올려버림으로써 체력까지 또다시 보충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탱딜템을 가는 클레드는 형님들 두려울 게 없습니다. 멍청한 헤카림은 영사사로 아주 넋이 나간 듯한 얼굴이죠. 상대편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 이거 그냥 닌탑 갈걸 그랬나? 상대편이 너무 만만해 보여가지고 저는 탱탱을 우리도 너무 붙였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에는 상대편은 상대로 닌탑 하나 정도만 가졌어도 아주 효율이 좋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바텀 죽은 것 같은데.
빨리 붙어주자. 빨리 붙으면은 그래도 사이러스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지금 판톤이 이속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아, 맛있었다요. 어, 뭐야, 얘네들 죽여버려야 되지 않을까? 아, 빼야 될 것 같아, 빼야 될 것 같아, 빼야 될 것 같아. 3대2에다가 지금 형이 궁이 없어서, 형에 대한 믿음이 좀 없거든? 대신에 우리 이쪽으로 음탕에 들어가서 헤카림을 조져버리자. 어, 이게 왜 안 맞아요? 나한테 왜 그래? 뒤질래요? 뒤질래요? 뒤질래요, 형님? 뒤지세요, 그냥. 얼마나 센데 지금 나한테 이딴 짓을 하는 거야. 맞짱 뜰래요? 어, 나 치감 있는데, 멍청아? 치감인데, 바보야? 이런 식으로, 형님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크렌즈, 아니, 크렌즈 사귀지 않아요? 클래스 정글이 이게 초반에 좀 약간 어려워서 그렇지. 잘 크면 진짜 정글, 니가 정글 능력치가 장난이 아니라니까. 여긴 정글을 위해서 태어난 챔피언이에요. 그야말로 정글챔이라고요. 지금 이제 불클 나오니까 이제 얘네들 다 족됐습니다. 그래서 불클 뽑고, 그 뭐더라? 그거 가면 이제 끝나거든요? 그, 죽음의 무도 가면 이제 풀감이 40%가 되면서 완벽한 왕귀형 클레이드를 플레이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좀 알아서 먹을 것 같은데 저는 탑쪽으로 갈게요. 그럼 저희 퍼펙트한 KDA와 저의 형님들 그 골드를 한번 봐주세요. 역겨울 정도로 지금 베스트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약간 게임이 약간 산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갑자기. 뒤져요 그냥. 일로 오세요. 어디 도망가세요? 저 개빠른데요? 뒤지셔야죠. 뒤지셔야죠, 형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끝까지 충혈해서 머리통 터트려버려요. 저를 상대로 도망갈 수가 없다니까요. 나이스, 그렇지. 이제 써낸 게 나올 것 같아요. 헤카림의 레드가 나올 때가 됐는데, 나 빼가지고 헤카림 레드 먹으러 갈래. 살짝 무리인가? 아, 잠깐만요. 아, 이거 내 건데. 내 거예요. 저 강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아니다. 이럴 때 한번 양보해줘야지. 좋아하잖아요. 하, 너무 부도되면서 전혀 양보심을 모르는 그런 플레이를 하면 안 되죠. 바트편을 생각해주는 굉장히 이타적인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포션 팔게요. 그 다음에 저는 그냥 거드라를 올려버릴 거예요. 또 거드라를 올리는 클레드가 또 굉장히 역겨운 거 아시죠? 약간 선을 넘으려고 하나? 궁극기로 한번 들어가줘야 되나요? 어, 이 자식이 지금 선을 넘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선 찢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안. 뭐하죠? 뭐하죠? 뭐하죠 형님? 뭐하시죠? 뭐하시죠? 뒤지세요 그냥. 저희 2단 대시 앞에서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저 약간 살짝 화나게 했거든요. 크림은 저보다 지금 한참 소리 났거든요. 저런 식으로 죽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Q가 근데 진짜 땡긴 다음에 치감되는 게 진짜 상대편 헤카림이랑 사일러스한테 지금 되게 엿같은 그거예요. 진짜로요. 제가 먹어버릴게요. 우리가 상대가 조합이 그렇게 좋은 조합도 아니야. 나쁜 조합은 아닌데 썰이는 안 치네요. 어떤 희망을 품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저는 그냥 탑쪽에서 탑 밀면 되거든요. 탑 밀고 탑에다 전령까지 까버려야겠다. 일단 이거 먹을게요. 아니 우리 편 미드 밀고 바체 바로 먹나? 바체 바로이나 먹을래? 들어와봐. 그래서 다시 넘어가자. 어?
우리 먹어도 꽤 빠르다 이거. 하긴 우리 또 잘 커가지고. 오케이. 지하 한번 거들어 나오고 그 다음에 죽음의 무도까지 가주게 되면은 많이 강할 것 같아요. 신발은 일단 이따가 바꿀게요. 이따가 인탑으로 바꾸면은 딱 완벽할 것 같거든요. 방마저도 높고 체력도 높고 지금 체력도 벌써 3000이거든요 모든 게 훌륭한 클레드가 될 것 같아요. 시청장님 어디서 이 레드를 뽑아먹으려고 하신다고요? 어 뭐야 형님도 근데 뭐 그렇게 양심이 있는 형님이었나봐요. 내가 양보해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형님은 저한테 할 말이 없어요. 다 레드를 줬기 때문에 적당히 저의 거리를 좀 챙겨줘야 돼요. 그래야 평소에 그래야 정글러의 이게 영향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어? 궁극기가 왜 안 써지지? 썼는데? 여기 라인 밀고 애들 막으려고 하면은 미친 다이브로 녀석들을 혼내줘야겠다. 다같이 신나게 달려갈 준비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뇌절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편 전부 다 끌어들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뇌절을 하게 되면은 좀 아닌 것 같긴 할게요. 하지만 오히려 끌어들임 세트같이 자신감이 가득 차서 뛰어들어오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끌어들인 거죠. 왜 이렇게 빨라? 게임 끝났죠? 형님도 어쨌든 클레드 정글이 생각보다 형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안 나온다고 해서 마냥 부대기인 정글은 없기 때문에 형님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았습니다.